모두 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택을 임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버리면 사실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요. 우리가 임대료 상한제를 할 때 단순하게 상한선을 긋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임대료 상한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시장에서 받는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해야 돼? 첫 번째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차라리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아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임대 금리 아까 말씀하시면서 임대료가 이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가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임대료는 대체 뭘로 결정되는 걸까요? 부동산 임대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간의 사용 대가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간의 사용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보통 인구나 가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구를 많이 봅니다.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가구 단위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가구의 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지고요. 그다음 이제 임대료라고 하는 거니까 임대를 하는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임대료를 낼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 수입을 창출하고 계시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상 소득이 가장 많은 지점인 40대에서 50대 이분들이 어느 특정 지역에 이제 좀 몰리는 상황이 되게 되면 임대료가 많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로는 라이프 사이클도 같이 영향을 주는데 라이프 사이클 중에 우리나라에 아주 독특하게 영향을 주는 게 이제 아이들의 취향 연령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큰 아이의 취향 연령 이런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후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후 요때 이제 많이들 이제 주택을 이제 이사를 하거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연령대의 가구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취향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주택 이러면 그냥 퉁으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 주택이라는 건 다 다르죠. 유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단독주택도 있고 다세대 다가구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뭐 준주택이라고 보는 뭐 오피스텔 이런 것들도 되게 다양하죠.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주거 유형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거의 유사한 상황인데도 더 높은 임대료를 형성하게 되죠. 아주 대표적으로 뭐 이왕이면 아파트에 가서 그렇죠. 거주하고 싶다 이런 상황이면 아파트가 동일 조건에서 훨씬 더 높은 임대료를 받게 되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제 같은 것들도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 사실 뭐 아파트가 다 좋지만 아파트가 다 좋으니까 집주인이 무조건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까? 근처에 뭐 아파텔 뭐 애매한 상품입니다. 이게 오피스텔인데 아파트처럼 사용하는 상품이죠. 아파텔 같은 게 들어서면 사실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굳이 높은 비용을 들고 아파트를 들어갈 이유는 별로 없죠. 그러니까 그럼 아파텔 이런 선택을 하게 되니까 대체제나 보완제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료가 낮아지기도 하고 보완제가 있는 경우는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써주셨는데 저는 이제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짓는 것밖에 더 있어?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죠. 뭐 다른 방법이 또 있는 건가요? 이제 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생활의 공간이다 보니까 이 공간을 공급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양해지는 것이죠. 아주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냥 땅을 택지로 바꿔 가지고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아주 대표적으로 이제 신도시를 개발하는 형태가 이런 형태가 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택을 공급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 형태의 주택 공급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하기가 쉽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이 재개발, 재건축 이런 형태죠. 요거는 사실은 이제 낡은 주택을 허물고 새 집을 짓는 이런 형태입니다. 이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리모델링 중에 그 호수가 늘어나는 집이 늘어나는 증축을 전제로 하는 요런 형태의 리모델링도 사실은 넓게 보면 재개발, 재건축에 속하기도 합니다.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재개발, 재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 집을 철거 하고 새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조합원이 되어서 그분들이 사업의 주체로서 좀 쉽게 말하면 그분들이 직접 개발 사업의 사장님이 되어서 개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밀고 새로 짓고 이런 정도의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은 개발 이익이 있음직한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강남권 이런 지역은 재개발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지만 경기도권만 내려가도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부천의 구도심 이런 지역들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성남 지역만 가도 성남 지역의 구도심은 재개발이 좀 원활하죠. 네. 왜냐하면 개발이익이 좀 남으니까요. 그래서 약간 성격이 좀 다른 그런 공급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비교죠. 이런 지역들은 대량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사실은 이제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주택으로 전환한다거나 하는 경우를 좀 고민을 해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이 방법은 사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주택법에서 규제하는 엄격한 규제를 통과를 해야 주택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오피스텔을 실질적으로는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준주택이라고 하는 애매한 카테고리로 묶는 것이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는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주택보다 훨씬 더 헐거운 규제를 받죠. 층간소음도 훨씬 시끄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이면 당연히 갖춰야 될 기자재들이 없어도 인허가가 나요. 근데 이런 공간을 주택으로 전환하려면 이런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본의 투여가 필요하죠. 그러면 사실은 이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아닌 것들을 주택으로 전환하거나 하는 것들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 아까 증축 리모델링 뭐 이런 얘기를 드렸지만 네. 사실은 증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식으로든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새로 늘리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주택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사실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견딜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없이 위로 올리게 되면 아래쪽 기초가 약해서 건축물이 안전하지 않겠죠. 그래서 증축 같은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의 주택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축이라든가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임대료 상한제에서 항상 여쭤보는 거기도 한데 제가 경제학 5년 시간에 이걸 배웠어요. 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집값이 그렇게 문제 되니까 차라리 그러면은 정부에 법적으로 딱 얼마 이상 받지 마. 에이. 얼마야 정해지면 얼마 좋을까. 에이. 이런 상상을 해보는데 이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건가요? 모두 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주택을 임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받을 수 있는 돈이 정해져 버리면 사실 이거를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지요. 우리가 임대료 상한제를 할 때 단순하게 상한선을 긋는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임대료 상한제가 효과가 있으려면 시장에서 받는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이 돼야 돼요. 그쵸.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굳이 이걸 해야 돼? 첫 번째 생각이 되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차라리 내가 그 집에 가서 살아버릴까?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임대로 운영하는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낡아져요. 네네. 좀 어렵게 이해하면 감가상각이 된단 그쵸. 말이죠. 시설 같은 것도 네, 그렇죠. 내 주머니에서 돈이 지금 당장 나가지는 않지만 이거를 비용으로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비용을 회수할 정도로 임대료가 형성되지 못하면 당연히 관리를 안 하죠. 주택이 계속 낡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러다 보면 낡은 주택에서 거주를 해야죠. 그리고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 임대료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의 임대주택들은 모두 다 낡은 주택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슬럼화가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전의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임대료 상한제가 되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이유가 없죠. 계속 그 집에 살아요. 근데 이제 임대료 상한제라고 하는 게 보통 보면 이 사람이 살고 있을 때는 임대료를 올리지 마. 이렇게 네.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사 가서 딴 집에 들어가려면 계약을 새로 해야 되니까 그쵸. 임대인이 시장 임대료 지금은 없지만 굉장히 높은 임대료를 받게 돼요. 이 사람 들어왔다가 안 나갈 거니까 나중에 더 받아야, 예, 네. 더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돈을 다 감안해가지고 임대료를 책정하거든요. 임대료 굉장히 높게 되죠. 이 사람이 더더욱 이사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임대료 워낙 싸기도 하지만 네. 딴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니까 이 사람 계속 살아야 돼요. 자, 이러면 이 사람이 회사를 옮겼다. 아니면 뭐 가족이 늘어가지고 이 공간 너무 좁다. 이사를 가기 힘들어요. 꾸역꾸역 살아야죠. 이 사람도 참 효용이 좋지 않겠죠. 더군다나 네. 이러다 보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게 수익이 별로 안 나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나갈 수가 없고 네. 이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에 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고 거기 살고 계신 분도 나가지 않다 보니까 새로 이 동네에 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입이 불가능해요. 빈 자리가 거의 안 나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러면 이제 임대료가 쌀 뿐 모든 사람들이 불편하고 위험하고 낡은 집에서 억지로 살아야 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이 임대료 상한제 정책은 거기에
1년이 살고 계신 분들한테만 이로운 거고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불편하고 불행해지는 그런 정책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이 임대료 상한제가 부작용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부작용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뭐 3,000세대의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뭐 법적으로 딱 이 아파트는 뭐 월세 30만 원이야 이러지 않고 정부가 절반 정도를 사가지고 그냥 월세를 20만 원에 낸 거예요. 예. 나머지 1,500가구는 시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거기에는 좀 임대료가 올라가지 않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고 한다면 네. 시장에 임대되는 주택의 3분의 2 정도는 정부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실질적으로 가격을 네.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네. 언제든지 공급할 수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공급하는 거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면 네. 특정 지역에 공장이 크게 들어서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상황이라고는 네. 한다면 단기적으로 수요가 늘면서 임대료 시장 임대료 확 뛸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 하려면 기존의 주택 수가 조금 부족하니까 정부가 끊임없이 공급을 언제든지 무한대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줘야 되거든요. 자,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개발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고 개발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니까 네. 땅주인이 땅값을 비싸게 받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쏟아부어야 돼요. 그것만 정부가 할 일이냐라고 생각하면 되게 복잡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임대주택 내지는 주택 시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싱가포르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드는데 사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일 뿐만 아니라 독재국가입니다. 네, 정치 체계가 우리나라랑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는 사실은 주변에 안보 환경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들어가야 될 비용도 훨씬 더 적고 입장이 서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비교를 할 수는 없어요. 참고 사례는 될 수 있지만 싱가포르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싱가포르도 사실 알고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들어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실은 이제 고급주택 사람들의 그 취향을 이제 다 만족시킬 수 있는 아주 깔끔한 새로운 주택 이런 것들은 사실 공공임대주택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고요. 민간임대주택 시장으로 별도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임대료는 엄청나게 높지요. 네. 그래서 각각 그 국가가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비교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컨트롤이 안 되는 거네요. 네, 쉽지는 않습니다. 네.